현황 관련하여 원종건 씨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원종건 씨가 사퇴 입장문에서 제기된 의혹을 부인하며 함께 고통받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며 홀로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국민과 당원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철저한 검증을 하겠다고 하였고 어제 원종건 씨가 탈당을 하면서 민주당의 손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속전속결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양상에 들어갔습니다. 원종건 씨와 민주당 어느 곳에서도 피해 여성에 대한 사과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피해 여성은 사과 없는 사태에 억장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원종건 씨가 의혹을 부인한 만큼 진실 공방이 남아있지만 이런 인재 영입쇼에 판을 벌여놓은 민주당은 슬그머니 뒤로 빠지는 모양입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을 당의 강령 전문의 첫 번째 가치로 하는 민주당에서 다시 한번 그때의 기억을 되살아가며 억울하게 2차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어떠한 정의로운 사회를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만에 하나 피해 여성의 주장이 거짓이라면 홀로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원종건 씨는 이제 당원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방치하실 계획이신가요? 민주당은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진심어린 사죄든 원종건 씨의 명예회복이든 이벤트성 인재 영입 쇼를 벌이다 발생한 현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일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